안녕하세요. 대충사는 하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팔복 도가니탕이라는 곳입니다. 접근성은 9호선 둔촌 오륜역에서 도보로 12분이라고 하는데 걸어가기 좀 애매한 거리에 있고요.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네요. 주차장은 굉장히 넓었고 총 2층에 단독 건물로 되어 있었어요. 내부 홀도 굉장히 넓어서 단체 손님이 가기 좋아 보였습니다. 5개의 대형 가마솥에서 우족이랑 도가니를 12시간 이상 끓여서 낸 국물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공장이네요. 내부 홀이 굉장히 넓었고요. 1층만 보여드린 겁니다. 메뉴는 도가니탕, 우족탕, 설렁탕 3개 메뉴로 단추를 했고요. 저는 기본인 도가니탕을 주문했습니다. 메인 메뉴 재료의 원산지는 수입을 해서 쓰고 계셨고 밑반찬은 주로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건 1997년 개업 이후에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혹시나 첨가하면 고객과 전 직원에게 100만원씩 보상해준다고 하니 뭐 믿을 수 있겠죠. 비치된 조미료는 딱 소금하고 후추 두 가지였습니다. 벌써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죠. 밑반찬은 맛있어 보이는 깍두기랑 김치, 그리고 간장소스, 깻잎무침, 양파가 나오고요. 주문한 도가니탕이 나왔습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이었고요. 도가니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8덩어리 정도가 되어 보였습니다. 사실 맛을 보니 씹기 괜찮은 부위도 있었는데 좀 딱딱한 부위가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도가니가 소의 몇백 킬로그램을 물리적으로 지탱했을 관절 부위인데 아무리 잘 삶았다고 한들 일부 딱딱한 부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도가니가 씹기 딱딱해서 먹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는 결국 국물 맛에 도가니가 주는 이점이 굉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었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국물 맛이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조미료를 포함해서 향신료랑 이것저것 가득하고 풍부한 맛만 평소에 즐겨와서 그런지 정말 아무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소금이랑 후추를 다급히 넣었죠. 굳이 표현하자면 구수한 맛? 그거 외에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라서요.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하자마자 국물 맛이 확 살아납니다. 진하고 묵직하고 베이스가 아주 진한 국물이었는데 국물이 진짜 녹진하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구수하고 녹진한 국물이 속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줬습니다. 이 도가니 부위는 부드럽고 살짝 쫄깃했어요. 먹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깻잎무침하고 양파는 사실 좀 평범했습니다. 국물 맛이 괜찮으니까 바로 또 밥을 말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바로 말았죠, 여기서. 깍두기랑 김치도 둘 다 정말 맛있는 편입니다. 녹진한 국물이랑 어우러지니까 김치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또 김치에 또 액젓이 들어가잖아요. 그 덕에 또 국물 맛이 더 맛있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제가 다른 집에서 먹었던 국밥 요리들이 두부조림이나 두부두루치기나 두부찌개처럼 풍부하고 화려한 맛이었다고 하면 이 집 도가니탕은 묵직하고 거칠게 만든 두부 한 모를 그냥 간장에 푹 찍어서 한입 베어먹는 맛이라고 할까요? 사골 육수에 집중해서 본질적인 맛을 잘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 식당도 있고 가족들이랑 가고 싶은 식당도 있을 텐데 이 집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모시고 주말 낮에 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건강하고 든든한 맛이라는 얘기죠. 다소 아쉬운 점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제 용량의 3분의 2 정도가 찬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와퍼 하나 더 먹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네, 2만원 가격치고 양이 좀 적다. 뭐 근데 재료비로 그만큼 많이 나갔을 테니까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도가니탕 말고 우족탕이랑 설렁탕도 있었으니까 우족탕을 다음에 또 와서 먹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국물이라 김치깍두기 수준을 봤을 때는 우족탕도 분명히 맛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사골 육수에 집중도 있게 담은 국물이 오늘도 정말 맛있게 완곡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